6차 경기입니다. FA와 루나티카이 양팀의 32강 경기 시작합니다. 야, 킬조회가 나왔습니다. FA팀. 어. 원래 이 위치가 사실 제트와 브리치의 원투 콤보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B 메인 쪽에 전진한 브리치의 성광폭발, 네. 제트의 순풍을 해서 한 번에 딜교하는 위치인데, 네. 약간은 아이디 선수가 오맨으로 좀 시도를 해봤던 모습입니다. 일단 FA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을 잡아냈습니다. B사이트 쪽 앞쪽까지 왔고요. 자, 이러면은 B사이트 한 명은 균열을 냈기 때문에 B사이트 위주로 운영을 하려는 것 같죠, FA? 그래서 스파이크까지 주어서 일단은 B쪽으로 인원을 집중시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에스터 선수가 미드에서 럴킹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 허리를 끌어줄 거고요. 엇박자로 들어가는데 트레이드가 될지. 오! 피해망상. 자, 그럼 캘리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가죠. 이거는 아예 본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완벽하게 루나티카 있는 수적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리테이크를 시도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자, 근데 FA는 세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쪽이다. 아군의 체력 회복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만큼 유지력이 좋습니다, FA. 일단 B사이트 자리 잡았고 라키아가 먼저 이쪽 킬줄 놓쳤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에스더가 올라와요. 뒤에서 미드에서 럴킹하던 에스더가 3년 거 이거 배제를 했거든요, 아예. 그렇죠. 이러면은 B탑이 아예 석가레나인까지 먹히기 때문에 에스더! 자, 크게 돌아서 킬 하나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뒤쪽 체크합니다. 자, 그럼 에스더는 그냥 어그로만 끌어주고 앞에서는 대기해주면 되겠죠? 안 싸워주면 돼요, 네. 에스더. 스가 정리되긴 했습니다만 킬조이까지 마무리 시켰고 그대로 마무리. FA가 피트와 버키 하프바이까지 한 상태고 이번에도, 네. 근데 이 플레이를 할 거면 차라리 지금 오맨보다는 브리치가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오맨은 사실 미드 쪽에서 A와 B 사이트를 조율해준 역할을 해준 게 좀 더 안전할 텐데.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된다는 거는 지금 본인들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염락을 통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힘들거든요. 정확히 말아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하는 상태에서 혼자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이제 혼자 남았거든요. 이거 버키는 우클릭 사거리만 안 주면 사실상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점프는 안 돼요. 두나구슬 때문에. 이거 위치도 걸렸고. 이러면 에스더가 뒤에서 오죠. 예, 이렇게 마무리. FA 깔끔한 경기 운영 보여주면서 2대 최대한 짧은 길을 이용해서 교전을 이끌어 나가야겠죠. 네. 그 와중에 준바는 또다시 한번 안전하게 널리 뒤돌아요. 하지만 뒤에는 준바죠. 아, 네. A맨 쪽에 준바 확인은 됐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트리플 킬. 라키아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라운드 스코어 3대0. 뭐 어떻게 보면 루나티카이는 늘어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데 라키아 스칼리 빠르게 끊어냈고요. 그래도 라키아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트레이드에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루나티카이는 거는 어쨌든 수비 쪽에서 한 명 잃었다는 거는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죽었다고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드는 지금 하운 혼자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면 FA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루나티카이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총기를 구매한 상태라서 IDG가, 네. 좀 나왔는데요. 바로 앞 꼼꼼하게 머리 봤어요. 머리. 어우. 네. 야. 점프. 조금은, 네. IDG의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체크하고, 예. 바로 총기 업그레이드 가능. 그렇죠. 네. 근데 또 총기는 두 개니까 두, 네. 명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까지. 예. 네 임무는. 야, 어렵게 라키아 잡아냈던 IDG였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5대 3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B 사이트 쪽에서 어그로를 끌면서 살렸는데 지금 A 사이트로 진입하고 있는 에스더. 30초 남았습니다. 엇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네. 뭐 배제성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FA 같은 경우는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하네요. 그렇죠. 끝까지 확인해주고 할배 선수가 돌리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러면 알람봇이 일단은 걸리긴 할 거거든요. 네. 일단 벤트 쪽에 알람봇이 터졌기 때문에 킬조이가 일단 확인해주고 하죠, 할배. 이렇게 한 명씩만 묶어도, 네.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4대2가 만들어졌거든요, 사이트에서는. 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됐고 스파이크 설치 완료됩니다. 설치되었습니다. 네. 에스더는 영리하게 미드 쪽으로 돌아서 왔고요. 자, 이러면 리테이크 할 때 B분에 왔을 때 에스더가 뒤를 칠 거거든요. 빠지는 선택을 하네요, 루나티카이. 아무래도 좀 총기를 구매를 했다 보니까, 네. 살리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에스더가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오우야 이거 좋았죠. 히야. 예. 오우,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돼서 스코어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한 10번은 나와야 돼요, 예. 이런 장면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 네. 히야를 잡으러 서서히 옵니다. 타이밍 맞춰 오겠죠?
지금은 FA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총기를 빼는 게 이득이에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두 명이 죽어도 아예 총기를 다 뽑아내야지 경우수를 안 만들 쪽에서 그냥 빼주는 선택을 했고요. 클리가 미드 쪽 한번 거치게 나와 봤는데요. 루나티카이. 아, 침착한데요, 줌바. 그리고 하나 더 줌바. 셋까지. 줌바! 와, 요즘 사실 물이 네. 올랐어. 오늘은 조준선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조준선은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저 일단 할배. 네, 줌바 선수는 조준선이 한 100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바꾸잖아요. 네. 마우스도 4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마우스 리뷰하는 거 보고. 예. 세트마다 진화하는 이 줌바의 조준선인데 네.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3킬 만들어냈고요. 자, 줌바의 주사위는 현재 6입니다. 네. 자, 알람봇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넘어오고 에스더가 알람봇 있다 채 순풍으로 치고 나가는 것들이 예전에는 대처가 안 됐지만 이제 선수들 이제는 익숙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미리미리 차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확인 켈리 준발에 깔끔하게 끊어냈고요. 경기에 사람이 있어요. 오. 네, 하이딩 몰라요. 아, 베이팅이었어요. 오토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식스까지 다시 하나 끊어냅니다. 에스더도 할배 정리. 시야 차단. 자, 이런 B 사이트는 그냥 열렸습니다. 이게 수비할 때 제일 숨막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군데를 공격이 민 게 아니고 네. 전 사이트를 다 같이 밀어 다 싸움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것도 피아가 먼저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타에게 인간미 청소기 출동. 자, 여러분 사실 1대 4로 뭔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루나티카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몸엔 IDG선 손자나 맞죠? 네. 예. 자, 근데 FA 쉬는 동안 어떤 연습을 했길래 이 정도로 잘하나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FA.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DG 위치 이러면 보여요. 네. 침착하게 둘이 갑니다. 하나는 정리돼도 빠르게. 네,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러 와야 됩니다, FA. 네. 이게 네. 총기를 계속 떨어뜨리는 게 이득이에요, 본인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거 혼자 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아, 예. 같이 오고 있죠. 어, 너 갇혔어? 그러면 갈 곳이 없는데. 아쉽거든요. 근데 이게 리테크용으로 안 쓰고 먼저 쓴 이유를 지켜보자 하면은 이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됐고 네. 워낙 FA가 전 사이트에서 모든 싸움들을 이기다 보니까 루나티카의 입장에선 수비 입장에선 좀 답답할 거예요. 전 사이트 다 뚫리는데 어디부터 막아야 되느냐. 이럴 때는 사실 한 사이트로 우르르 몰려나가서 전진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S상태에 한 군데가 뚫리면 그때 리테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국도 일단 위치까지 확인했고요. 그래도 히아가 하지만 바로 트레이드. FA는 그냥 쉽사리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격할 때는 이런 트레이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자, IDG가 스크린룸 쪽에 있는데 보고 있어요. 자타. 자, 그럼 일단 사이트는 먹었기 때문에 연막탄이 돌아오는 순간 세이지와 레이즈가 후속 백업 병력이 오겠죠. 지금 천천히 아래쪽에서 오고 보여. 자, 타 3킬. 자, 연막이 펴지고 난 뒤에 세이저 레이즈 30초 남았습니다. 후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와, 우리 준바 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장막이 거쳐도 네. FA도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시간 다 쓰네요. 네. 제일 중요했던 라인은 A 메인까지 지금 챙겨놨기 때문에 네. 사실 메인이 먹히지만 않는다면은 네. 밀어낸 건데 네,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A 사이트 리테이크 하려면 스크린룸은 수비 측에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A 메인과 연결되는 경사로 라인들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뒷각이 잡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침착한 사람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FA 라운드 스코어 7대0. 어차피 안 깨달은 위치 걸리긴 했기 때문에 네. 이거 빠르게 균열 내줘야 돼요. 자, 이놈 손실에 나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FA. 그래도 켈리가 에스더 정리. 야, 머리만 보인 상태에서 켈리가. 네. 하나 더. 자, 이러면 켈리. 살리죠, 이러면. 이러면 살립니다. 이러면 또 부활도 가능하고. 네. 어렵게 잡아냈는데. 이거 부활도 아끼고 가겠네요. 굳이 안 살려도 지금 크레드가 워낙 많아서. 네. 네. 그리고 위치도 알아요. 시야가 징크 정리하긴 했는데 그대로 마무리 지으면서 FA. 압도적인 경기. 근데 이번에 계속. 근데 이거 아파요. 이거는 네. B 사이트로만 전진을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들킨 거거든요. FA한테 전략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 사이트 전진이나 미드 전진을 좀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만한데 너무 꿋꿋하게 들어갑니다. 루나티카이.
계속 들어가서 계속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네. 받던 전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루나티카이. 맞습니다. 원툴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형된 전략도 없고 그냥 원툴입니다. 네. 너무 단순해서 이거는 F 입장에서는 필요해. 설마 지금도 저거 쓸라나? 와! 카메라 찍는 순간 그냥 할배가. 예. 어우. 타이밍이 좀 좀 그랬네요. 우연의 얄밉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타이밍. 자, 알파인은 다시 한번 비사이트. 똑같은 전략들은 이게 계속 먹히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병 먼저 깨고 살짝 끝에서 캘리. 어쨌든 세타를. 스파이크 드랍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속도는 늦췄어요. 네. 침착한 사람 위치가 걸렸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오우, 위험했죠? 침착한 사람. 자, 근데 여기서 죽게 된다면 리바이브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부활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자, 알파이가 일단 셋업을 꽤 긴 시간 좀 보내보는데요. 네. 어, 커브. 야, 좋은데요? 제공이 좋았죠. 한 대? 어, 수봉샷? 자, 이러면 윤가가 역사가 고민 중. 할배. 아, 눈이 모두. 야. 제가 연막으로 가득한데 사냥꾼의 분노. 그래도 정리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사이트 엘보라인까지 못 먹었기 때문에 네. 그 중요한 거는 경사로를 먹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FA가. 스파이크 근데 경사로에는 줌바 에스더입니다. 스파이크 설치 이후에 킬조이 궁극기. 너 좋아요. 이러면 이제 경사로 라인들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네. 일단 줌바가 위쪽을 정리하긴 했는데 하나 더. 오, 아, IDG. 마지막 사이퍼 정리가 됩니다. 리테이크. 네. 루나티카이 라운드 두 개 연속해서 가져올 수 있죠 이러면. 네, 그래도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후반 거라서. 네. 그다음에 여전히 상위 랭크에서는 사이퍼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FA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백세트 있을 거면 지금 B 해븐 탑에 브릿지와 같이 호흡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피해 망상 던져주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마키아. 피해 망상 타이밍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방금 네. 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침착한 사람 선수와 원투 펀치가 제대로 이어졌고. 그렇죠. 셋 끊어내면서 그런데 준바가 침착한 사람 정리합니다. 저는 3대 2상화. 여차하면 뭐 돌려도 되고요. 지금 습격, 그림자 습격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스파이크 던져주고 돌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쵸. 이게 더 현명해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 사이트 쪽에 설치가 바로 들어가겠죠.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설명 선수가 싹 들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포탑을 빨리 깨줘야 돼요, 포탑을. 그렇죠. 그리고 A사이트 지금 혼자란 걸 알기 때문에 S 선수는 백업을 빨리 와야 됩니다. 포탑과 알람봇이 안 깨졌다 이러면 벤트와 경사로 아직 진입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사이트부터 빨리 정리하자는 마인드. 근데 에스더가 한 발 더 꼬아서 지금 B사이트 CT베이스 돌아오고 있거든요? 준바가 그러면 준바! 준바가 더 버틴다면 준바가! 자, 이러면 이놈 늦었어요. 자. 이게 위치는 안 돼. 원샷이 아 이게 포탑 정리 안 돼서 자 맞추나요? 아. 에스더! 아하! 결국 1리테이크까지 개면서 루나티카의 특성이거든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네. 일단 궁극기 구슬 한번 먹고 뒤쪽으로 네 지금도 일부러 지금 사운드 내고 보시면은 지금 둘이 트레이드 하러 나왔어요. 네 제타랑. 근데 오! 에임! 제타! 야! 야 이거 제타가 사실 제타는 미끼였거든요. 예, 그렇죠. 한 명이긴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건데 두 명인데 더군다나 잡았다. 에페 대박 나죠 이거? 그렇습니다. 2대 1의 교환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트가 죽었다는 거가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제트는 엔트리예요. 루나티카의 칼입니다. 근데 칼이 없어졌다. 몸을 부딪혀야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루나티카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루나티카이. 네. 자,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어떻게 뚫어낼지 일단 위쪽 탑은 다 먹혔어요 일단은. 어, 준바 하나 더! 연합니다 준바! 그리고 마지막! 준바! 하나 더! 라키아가 있죠? 야, 이런 포지션이 가능한 게 지금 전진에 있어요. 제타가 전진에서 지금 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탭이 안 나면 저지가... 침착한 사람! 정말 침착했죠? 네! 이러면 라키아 포지션 변경되면서 할배 못 볼 수도 있을 텐데 아! 타이밍이 얇군네요. 라키아 하나 더! 자, 여러분 A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총기 주지 않기 위해서 아군 기다려야겠죠, 라키아? 라키아는 빼도 되고요. 네. 네 팀원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세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루나티카이가 B에 남아있는 인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FA가. 그래서 좀 침착하게 지금 에스더가 B사이트에 남아있었던 모습이고 이제 스파이크 설치가 됐죠? 네. 그럼 지금부터 백업 빨리 와야겠죠, FA? 자, 라키아는 여전히 타워 위쪽에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징크스 깔끔하게
이러면 4대2까지 만들어졌고 네 리테이크 할 수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는 형성됐는데요 FA. 자 이러면 경사로 먹으면서 그냥 다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야, 아~ 자 예 지금 화면에 안 잡혔는데 FA가 팀 또 방법입니다. 루나타이 자 루나타이의 칼날 켈리인데 오~ 콤보 좋았어요 이번에는. 이게 네. 첫 에임 서칭은 조금 안 좋았는데 스프레이 네. 잘 잡았죠 마지막에.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브릿지 연계도 깔끔했습니다. 라키아 탑 쪽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어? 이거 칠 수도 있겠는데요. 오우 예 빠져야 돼요. 이거 순풍 상승기 안 쓰는 그래도 사이드 쪽. 자 이건 팀적인 움직임이 좋았죠. 그렇죠. 라키아 혼자 하려다가 그리고 딸렸습니다. 그리고 뛰어있는 직선 바로 정렬이라 네 총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만 하면 되거든요. 이러고 다시 B로 돌릴 수 있어요. 루나티카이는 급하게 A사이트를 설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유리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A. 자 여러분 준바선 혼자 남았는데 오메인이면 좀 힘들거든요. 뭔가 비철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네. 힘들죠. 바로 마무리 거예요. 미드 컨트롤의 반은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킬을 빼는 데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타이밍이 와우. 이거 살짝 돌렸을 때 할배가 예쁘게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고 1킬을 더한다면은 킬조의 궁극기 준비됐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커넥 연결부에 함정이 있는 거를 그냥 깨주고 네. A 사이트 안 가도 돼요. 루나티카이가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이걸 깨고 가면 안 됩니다. 자 흔들기만 흔들기까지만 계속 의식만 시키고 갈 거면요 경사로 같이 진입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진입을 해야지만 맞아 그런데 얼굴 잘 돌렸죠. 하나 이거를 오! 이거 할배 아니었으면 대형 사고 났어요. 네. 네. 자 일단 할배가 잘 틀어 막았고 A 사이트까지 들어오는데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사운드가 질렀기 때문에 지나간 거 모르거든요. S 지나간 거 몰라요. 네 설치 몰라요. 근데 어? 이러면 위치 걸. 자 이러면 기다려야 돼. 이러면 기다려야 돼요. 2대 3. 이거 사이트 안에 갇혀 있어서 루나티카이가 위험하고 수적인 우위가 있어도 이거 불안해요. 사이트 안에 갇혀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경사로와 이게 오우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러면 샷으로 한번 밀어야 될 거 등 하나. 아이 루나티카이. 오우 좀. 자 이번에는 A 메인 쪽에 나오는 거 작업을 하는 거 같은데. 네. 준바. 자 근데 이거 지금 B사이트로 진입을 거의 했거든요? 아 준발 막해! 자클릭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산타는 미스 났고 일단 할배가 하나 데려갔어요. 그래도 일단 사이트 쪽에 설치까지 B사이트에 어? 위치가? 어 이거 많이 막혔네. 이거는 설득 쪽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지연시켜주면서 아무도 떼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미드 쪽에서는 서로 하나 트레이닝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은 아직 게임 모른다? 자 근데 지금 돌아오는 제트 선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죠? FA 네 라키아가 사운드를 내주고 어그로 끌어주고 헤븐에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제트 와요. 오 IDG가 라키아 정리했고 제트 켈리 오 맞물려서 서로 켈리 뒤 야 잘 돌아왔어요. FA 공격 라운드 때 제타 선수였나 이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스 선수 아니고 준바 선수 이런 네. 플레이를 보는데 또 바로 공격을 썼거든요. 이게 경사로랑 헤븐 쪽까지 먹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사실 미드를 장악한다기보다는 네. 여기, 그렇죠 A 사이트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킬조이의 봉쇄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말씀이죠. 네. 과감하게 뚫어줬고 이러면은 가장 중요한 뭐 스크린룸까지 내줘두고 엘보와 네. 이 위치하고 A 탑 턱가래 라인 메인까지 다 점거했기 때문에 FA는 이러면은 세이브하는 판단해야 돼요. 지금 가서 총기를 들고 뭐 한 명 선수 다 쓸어담다 이럴 수는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선택이에요. 상대방 사이트를 밀고 라운드를 가져가야겠죠. 지금 A 사이트보다는 B 쪽에다 브릿지 궁극기를 투자하는 거 그리고 사이트 안쪽이 아닌 네. B 사이트 후방 라인과 우측 라인과 오 좋다. 벤트 쪽에서 킬 하나 만들어 내볼까요? 예. 그리고 준바도 대기 중. 네. 저 피해 망사 기다리고 있죠 계속. 그림자 소화. 백사이트 넘어가겠죠 준바 이러고 콜 나옵니다. A, B사이트 진입할 때 타이밍 맞춰서 피해망사 던지겠다. 야 근데 병 막아놨어 FA.
그리고 지금 켈리가 A사이트 작업하고 있는 루나티카인데 네. 남아있는 에스더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봤어요. 일부러 안 찍죠 이거? 일부러 안 찍어요. 근데 어? 켈리가 일단 확인했는데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훔쳐보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자 여러분 켈리는 다시 자리를 바꿔줬고 에스더도 체크 중. 사실 이제 찍는 순간 사이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찍지 않으니까 더 부담스럽거든요. 켈리 진입하나요? 켈리! 야! 이걸 켈리가 맞춰줘요. 분명히 의사는 루나티카. 어! 그런데 라키아가 다시 한번 매트해서 조금 침착한 사람. 네. 자 여러분 설치까지는 억지로 해야 되는데 아! 제타와 라키아의 합작품. 이러면 사이트 안쪽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준바도 오! 자 근데 켈리가 이게 세이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네. 지금 부활각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썸 켈리 어! 자 일단은 이러면 시간이 돼요. 아, 안 되죠. 스파이크 때문에 네. 시간이 돼요 이건 어쨌든. 네. 결국에는 FA가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12-7의 스코어가 만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내려오면 에스터의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발가락 보여줬고 손을 가려서 2카운트까지 밀어주고 사이트 클리어했다. 사이트 없다 없다 있어도 맞았다. 켈리 루나티카의 칼날 진입 엘보까지 먹었고 아 여기까지 정리 다운들었어요. 네. 스크린까지 켈리가 잡아내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스파이크가 라키아가 탑쪽에서 한번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이미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위치 특정됐습니다. 이거 부활이 돼요. 세이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죠. 이거 부활하고 한번 볼까? 한번 볼까? 자 이거는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침착한 사람이 이렇게 미드비가 올인이에요. 그러기에는 템포가 이미 너무 늦춰졌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시 돌리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로 선택을 했으면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립니다. 물론 세이지 장벽 때문에 템포가 늦춰지겠는데 피해망상 각이 이쁘긴데요? 꼼꼼하면 좋은데 너무 느리죠? 맞습니다. 하나씩 도와 에스터 징크스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준바가 이러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 히아가 이렇게 그래도 20초 이거? 그때 위치 특정됐고 준바가 마무리 지으면